저희 카페에서 기술적 반등 추천주로 분석을 해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자, 개별 종목 구매 65호입니다. 65호. 자, 이 종목은 감자를 시행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감자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감자가 완료가 됐죠. 감자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자, 1,500원대에서 바닥 1,0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한번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은 기술적 반등 추천주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종목에 뭐 급등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들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저희 카페에서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런 급등주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기술적 반등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는 드리지만, 원래는 이런 종목을 아무리 급등이 온다라고 해도 카페에서는 원래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회원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 좀 올려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자꾸 많이 오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주로 제가 한번 올려는 드리는데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먹겠다 그랬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물리면 여러분들 패가망신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 떡 싸먹을 정도 그 정도 돈으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만 본인 판단하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술적 반등 추천주는요, 절대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여태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감자가 완료가 됐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상장 유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땐 절대 물량을 많이 태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현재의 감자가 완료되고 났다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적자치솟이던 게막 500%, 1000%씩 급등할 일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단지 이제 내가 이 구간에 내가 만약에 진입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감자가 완료가 돼서 재무구조가 일단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냈다라고 해도 이미 이제 재무구조가 그 감자가 완료가 돼서 자산이 지금 뭐 그만큼 재무구조가 개선이 됐으니까 지금 금액대는 싸다 싶어서 나는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이니까 나는 리스크 안고 들어갈래. 그런 분들만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지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감자 완료 종목은 한번 급등주가 터지기도 하고 급락주가 터지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나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성공하면 대박 한번 터지는 거고, 아니면 내가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갈 거다라는 이런 전략을 애초 처음서부터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말명꼭 명심하시고 본인 책임 판단하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